제가 들은 어떤 여성은 탈수기에 올라가 앉으면 이곳이 자극이 되는 분들도 있었고요. 콩알처럼 보이던 이곳이 두배 이상 커지기도 하고 이곳을 여성의 발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기를 자세히 관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남성들이야 배만 많이 안 나오면 스스로를 관찰하기가 굉장히 좋지만 여성들은 자세히 관찰 알고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70대가 넘어서도 자신의 외음부가 어떻게 생겼고 이름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본인의 외음부를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여성의 퍼센트가 60%가 넘는다고 해요. 성기를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외음부는 잘 보이지 않는 부위이고 잘 알고 있지 못한다면 관계를 할 때뿐만 아니라 어떤 변화나 병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소중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요. 바로 여성의 소음순 가장 위쪽에 요도가 있고 그 아래쪽에 질이 있고 이쪽에는 항문이 있겠죠. 이 가장 위에 콩알처럼 생긴 동그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음액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체 음액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남성으로 하면 귀두와 비슷한 곳이라 볼수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는 굉장히 작지만 실제로 안쪽에는 음경에 해당하는 정도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 뒤쪽이 훨씬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곳을 음액의 바디, 즉 몸체라고 하는데요. 이곳으로 시작해서 길게는 12 10cm까지 길게 뻗어 있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길이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요. 이곳은 흥분을 하게 되면 혈액이 가득 차면서 마치 남성이 발기된 것처럼 커지게 됩니다. 음액은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곳의 기능은 단지 쾌락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특별한 기능을 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신경 말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반복적으로 자극을 하게 된다면 신경이 굉장히 자극이 되어서 그것이 뇌로 전달되어서 절정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무려 8,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있으면서 엄청나게 밀집이 되어 있어서 예민한 기관입니다. 남성의 음경과 여성의 음액은 상동 기관이라고 불렀죠. 둘다 굉장히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가장 큰 성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적으로 흥분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이 음액을 스스로 잘 자극해 보거나 성적인 도구, 진동을 주는 기구를 이용해서 연습을 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들은 어떤 여성은 탈수기에 올라가 앉으면 이곳이 자극이 되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운동 기구 중에서 이렇게 올라서면 진동을 주는 기구에 수건을 깔고 거기 앉아 있게 해서 감각을 발달시키는 이런 치료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이 평균적으로 오르가즘에 이르기까지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음액을 잘 이해한다면 절정에 더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성의 페니스처럼 음경도 발기가 되어서 부풀어서 물론 음경에 비해서 그 차이가 뭐 크진 않겠지만 혈액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뒤쪽까지 커지게 되면서 오르가즘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콩알처럼 보이던 곳이 약두배 이상 커집니다. 이것을 여성의 발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한 남성이 포경 수술을 받는 것처럼 이 음액을 돋보이는 주름을 살짝 걷어내는 음액 노출 수술을 하기도 해요. 이 주름으로 인해서 성감이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주름이 굉장히 두꺼운 사람도 있고 너무 큰 사람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어떤 불편감을 느끼는 사람이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성의 음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몸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